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e it, it's the pot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속눈썹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예전부터 뷰러 하는 법, 마스카라 하는 법 등등 속눈썹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속눈썹 연출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나 텐션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원래도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이해해주세요. 저는 왠지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 눈에 피로감이 엄청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도 잘 못 붙이는 편이기도 해서 거의 맨날 마스카라만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샵에서 연예인분들이 받는 그런 한 가닥 살아있는 속눈썹 연출하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게 부담이신 분들에게 딱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속눈썹 연출법에 관한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버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메이크업에 신경 좀 썼다 하는 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얼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이렇게 있는데요. 스크류 브러쉬, 뷰러, 쪽집게, 마스카라, 그리고 나중에 불로 데워서 쓸 꽂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속눈썹을 빗어줘서 결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제가 스크류 브러쉬를 며칠 전에 잃어버려가지고 저는 아이브로우 뒤에 있는 걸로 사용할 건데 저처럼 없으시면 이런 걸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건 속눈썹이 서로 엉키거나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해줘야 뷰러할 때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는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 저는 가운데 먼저 찝고 그 다음 앞 뒤를 사선으로 꺾어서 찝어줘요. 제 눈은 눈 앞쪽과 뒤쪽을 아무리 찝어도 잘 올라가지 않아서 여기는 나뭇꼬치에 불을 붙여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뷰러를 해주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속눈썹이 엄청 뭉탱이로 뽑혀서 여기 속눈썹이 좀 비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모양이 생각처럼 예쁘게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매일매일 사용하는 네오젠 더마로지 마스카라예요. 일반적인 마스카라와는 다르게 브러쉬 부분이 2.5mm 메탈 브러쉬로 슬림한 모양인데 솔직히 처음 보면 이게 마스카라 기능이 될까 싶잖아요. 근데 써보면 정말 정교하게 속눈썹을 한올한올 쓸어주고 어디 한 곳 뭉침 없이 예쁘게 발려서 요즘엔 정말 이 제품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평소에 마스카라를 바르듯이 쓸어주기만 해서 발라볼게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쓱쓱 발라줘도 롱래쉬 컬링으로 속눈썹을 길게 표현해주고 고정력이 좋아서 데일리로 쓰기에도 너무 좋고 또 두께가 얇은 메탈 브러쉬라 언더래쉬까지 놓치는 속눈썹 없이 꼼꼼하게 발라줄 수 있어서 정교한 속눈썹 연출이 필요할 때도 쓰기에 정말 좋아요. 오늘은 아까처럼 그냥 쓸어주는 게 아니라 이 메탈 브러쉬로 정교하게 한올한올 속눈썹끼리 뭉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예쁜 인형 속눈썹을 연출해 볼 거예요. 먼저 속눈썹 앞부분부터 3분의 1 정도 발라주고 쪽집게로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줘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끝이 뾰족한 모양의 쪽집게를 사용해줬어요. 똑같이 마스카라 쪽집게로 반복해서 속눈썹 끝까지 해줘요. 집게에 마스카라가 붙어서 끈적끈적해지면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티슈로 한 번씩 이렇게 닦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쪽집게로 속눈썹을 잡아주기만 하는 건 저는 쉽게 잘 풀리고 완벽하게 잘 안 뭉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쳐주면 조금 더 예쁜 모양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살짝 건드리듯이 속눈썹을 쓸어줘서 더 돋보이고 길게 만들어줘요. 이젠 뭉쳐보이고 깔끔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돈되게 불꽃으로 쓸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속눈썹 유지력도 높아져서 하루 종일 이 속눈썹 그대로 다닐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 해줬는데요. 여기가 한쪽, 안 한쪽. 제가 여기 속눈썹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도 너무 예쁘죠? 여기도 똑같이 짠! 언더는 이렇게 한 번에 쓸어준 다음에 똑같이 뭉쳐서 손으로도 잡아줄게요. 마찬가지로 뭉쳐준 뒤에 마스카라로 한 번 더 쓸어주고 불꽃으로 다듬어줄게요.
이렇게 연예인 속눈썹 같은 가닥 속눈썹 만들기 완성이에요. 마스카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니까 뭔가 평소 메이크업이랑 달라 보이지 않나요? 마스카라로 그냥 쓸어주는 거랑 정말 한끗 차이지만 좀더 깨끗해 보이고 속눈썹이 더 돋보이면서 정돈되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인조 속눈썹 없이 샵에서 받는 속눈썹 한번 따라해보고 싶을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